앞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또 부활하셔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높여드리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정한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어찌 주의 긍휼 내 영혼의 모든 소원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할렐루야.
찾아가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존귀한 어린 양 존귀한 어린 양 찾아가신 주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삶이 예배가 되지 못하고 정결함이 없는 우리의 심령을 회개합니다. 정결함을 회복하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이때 한국교회가 지역사회의 위로자와 치유자의 역할을 하게 하소서. 속히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시고 온라인 예배에 큰 은혜를 주소서. 주여, 한국교회 온 성도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황홀한 경험을 하게 하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이 실제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함으로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예수님이면 행복한 이들이 계속 세워지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한국교회에 강력한 부흥을 이루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십자가 부흥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가정별 세족식이 있습니다. 축도 유기성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로 시작할 텐데요. 이미 나눠드린 가이드 영상을 참고하셔서 세족식을 진행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진행된 세족식 사진들을 은혜의 게시판에 함께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수요일까지 공간박스 150개를 만들어 어려움 중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전심으로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계속해서 공간 소비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공간 소비 운동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을 드린데요. 특별히 이번 부활절 헌금은 전액 이 일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일에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속회나 개인 단위로 지역장님 혹은 교구사역장분들에게 신청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부활절 예배를 비롯하여 4월 18일 토요일까지 교회에서 모든 공예배와 주중 모임을 가지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성령 집회 동일하게 유튜브로 생중계가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꼭 참여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목적 헌금은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돕기 위해 사용됩니다. 드리신 예물을 통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영상과 유튜브에 나온 계좌를 참고하셔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은 바울교구 송상모 집사님께서 직접 만드신 곡으로 섬겨주시겠습니다. 저는 나이가 어려서부터 새 사업을 했었어요. 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가정 문제도 있고 남한테 사기도 많이 맞고 돈도 주고 많이 못 받고 이러다 보니까는 자꾸 어려워지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드러났다 일어날 때 적이면서 벽에다도 받을 때도 있고 머리가 아파가지고 핑 돌아가지고 좀 벽 잡고 좀 한참 이렇게 서 있어야 될 그런 적이에요. 그럼 언제 이 뇌경색 수술을 하신 거죠? 그것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윤영수님이 작년 12월에 이제 월세 체납으로 강제 퇴거 위기에 처하면서 동주민센터를 내방하셔가지고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임영수님은 이제 원래 이혼하시고 1남 1녀 자녀도 관계 단절하고 계셨고 7남매 형제들 중에 다섯째세요. 근데 이제 어려워지다 보니까 관계도 소홀해지고 경제적인 지원이나 이런 거 좀 어려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과거에 그러니까 본인만 이제 사기를 당하셨다고 하시는데 차량 문제가 있어서 그게 법적으로 걸려서 수급 공적 지원을 받으실 수 없어요. 경제적인 것도 있고 건강적인 면도 있고 정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세요. 사실 그 동사무소에서 그 30만 원씩 나온 걸로 집세 25만 원 주고 나면 돈 5만 원 남은데 그것 가지고 가스세, 뭐 전기세, 뭐 핸드폰세 이렇게 해결이 안 돼요. 아파도 병원에도 못 가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조금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은 때가 거의 많이 들지요. 누구나 나도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은 정말 버티다 버티다 오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또 다른 말도 들어요. 그 사람 왜 도와주냐는 말도 듣긴 해요. 같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을 나몰라라 하면은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봐주시고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을 주신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 몸이 좀 따라준다면은 열심히 살면서 저도 주위의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드려진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과 하나님 가정의 깨어짐과 삶의 위기 가운데 있는 수많은 하나님 이웃들을 우리가 돌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혼을 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주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손길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온전한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빛이 되어 어둡고 황폐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온전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시고 그들에게 참 기쁨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 가정에서 직장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함께 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이 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순상모 집사님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전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먼저 말씀을 보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십자가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홈페이지 은혜 나눔 게시판에 있는 성도님들의 고백을 하나하나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했던 성도님이 다시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잡게 되고 가정 안에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은혜가 회복되고 또 예수님처럼 내가 버림받는 내가 버려지는 내가 져주는 은혜를 기쁨으로 감당하겠다라는 그 순종의 결단을 보면서 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지 못하지만 성도들이 예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지금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런 갈망과 기대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 처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놀랍게 변화되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주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고 죽이신 이날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또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오늘 33절 말씀을 보니까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죽음 당할 그때 온 땅에는 빛이 사라지게 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라지니 온 땅에 다시 어둠이 임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는 그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그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내 안에 어두움의 시간에 통과하고 있는 분은 혹시 없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을 놀랍게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은혜 나눔 게시판에 있는 몇 가지 성도님들의 고백과 나눔을 이야기하였듯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러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39절에 보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오늘 말씀 39절에 나온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신의 아들이라는 말은 황제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초라한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백부장은 예수님께 향해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을 보았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는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모든 순간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상칠원이라고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하신 일곱 마디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던 것이 이 백부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여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간절한 기도도 들으셨고 마지막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그가 보았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니 그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고 십자가의 예수님이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있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6시간입니다. 그 6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물론 그가 심한 고통과 고초를 겪으셨기 때문에 신음과 탄식 소리가 계속해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에는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고 예수님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보다도 힘과 권위가 느껴지는 모습으로 그 자리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백부장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보고 나서 그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은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움이 없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어드리는 것이 감사로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 안에서 누리는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계신가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지금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저는 이 시간 동안에 그 어떤 시간보다도 십자가를 많이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많이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일과 중에 본당에 내려와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려있으실 예수님을 묵상할 때마다 그때마다 십자가의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때로는 아주 부드럽게 저를 안아주시고 때로는 아주 강렬하게 저의 마음을 휘집어 놓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이 밤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셔서 이 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이 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의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세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은혜를 여러분들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 가장 먼저 누릴 수 있는 은혜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죄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의 죄가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은혜의 징표로, 은혜의 상징으로 여기면서
집에 두기도 하고 차에 걸어놓기도 하고 몸에 지니고 다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이 붙잡혀지고 누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은혜 될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은혜 될 수 있는 것은 죄가 깨달아 알아질 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죄인의 형틀이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참혹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사람을 단번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아놓고 서서히 죽음의 고통을 당하게 하는 아주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보통은 2, 3일 정도 십자가에 걸려있다가 죽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렸다 죽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만 하더라도 밤새도록 고난과 고초를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6시간 동안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진액이 빠져나갈 정도까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고난과 고초를 다 당하면서 죽으셔야 했나요? 그냥 단번에 죽으셔도 됐는데 왜 그 고통과 고난을 밤새도록 겪으시고 모든 진액이 빠져나갈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겪으셔야 했나요?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죄가,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누리고 은혜 받은 이 죄의 무게가 얼마나 참혹하고 무거운지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죄의 권세에 눌려서 살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죄의 권세 아래 눌려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죄를 짓고 나면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가진 조롱과 멸시와 비웃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휘집어 놓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말할 수 없는 상처로, 말할 수 없는 죄책감 때문에 밤을 지새우면서 통곡으로 눈물로 지새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아픔을 경험한 적이 아마 다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멸시받고 조롱받고 추치를 당하고 그렇게 상처받고 그렇게 아픔을 겪고 그렇게 깊은 하나님 고독감에 있을 때 그런 모든 상처와 아픔을 주님 십자가 앞에서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와 아픔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감당하기 위해서, 다 짊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고초를 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가 받은 죄가 얼마나 무겁고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1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노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에게 이제는 그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도 생겼고 그를 존경하고 따르는 많은 이들도 이제 생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자랑하고 어느 정도 자신을 포장하고 어느 정도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위치에 그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에도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다, 이렇게 자신의 죄가 얼마나 참혹하고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놓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게 한 사람이고 내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고난받게 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죄의 문제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계신가요? 만약 십자가 앞에 섰는데도 내 죄가 보이지 않는다면, 십자가 앞에 섰는데도 내 죄의 무거움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 밖에 서 있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 내 의, 내 공로, 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서 내 죄가 분명해지고
내세의 무거움이 분명하게 느껴져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주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그런 애통의 심정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 무거운 짐이 느껴지면, 죄의 무거움이 느껴지고 나면 죄를 드러내는 것이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안 됩니다. 내세가 드러내고 내죄를 고백한다는 것이 사람들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수치스럽기도 하겠지만, 내 죄가 지금 당장 드러나서 수치스러운 것보다 내가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당하게 될 그 심판과 저주가 더 두려운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내 죄를 드러내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더 이상 두려운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 모임에 참석해서 한 집사님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제가 평소 알고 지내던 집사님의 간증이어서 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간증을 듣는데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집사님이 회사에서 부정직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일을 했고 옳지 않은 돈을 받았고 이 모든 일들을 하루 하나도 빠짐없이 아주 상세하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고백을 해도 괜찮을까? 한편으로는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주님이 깨닫게 하는 마음은 저게 사는 거다, 저게 사는 길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내 죄가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것이 때로 너무나 버겁고 무겁게 느껴지지만 이것을 지금 주 앞에서 다룬받지 않고 해결받지 않으면 내가 영원한 절망과 영원한 심판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 죄의 무서움과 죄의 사목함을 아는 사람은 죄를 드러내는 것이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회복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뿐 아닙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죄악의 소식들이 우리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합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의 문제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저렇게 악하고 비열한 사람들이 있을까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애통하는 마음이 듭니다. N번방이라고 해서 사이버 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성적인 착취와 성적인 이런 죄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죄를 주동했던 한 아이는 나이가 무려 불과 16살에 불과한 아이가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 죄에 가담했던 한 중년의 남자는 그 죄의 권세를 이겨내지 못하고 자신의 목숨을 끝끝내 스스로 끊어내는 그런 비참한 소식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가장 먼저 구해야 될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나의 죄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의 무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죄가 깨달아 알아지고 나면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의 용서와 사랑의 그 넓이와 폭과 그 크기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사건을 접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고소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억울하게 판결을 내렸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하시고 예수님을 죽이신 분은 따로 있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분은 바로 그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말씀에 34절에 보니까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처절한 외침에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도 새 번역으로 보니까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따라 미리 알고 계획하신 대로 된 일이라. 예수님께서 버림받았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는 이 버리다라는 사박다니라는 뜻은 단순히 무시하고 단순히 외면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 사박단이라는 단어의 뜻에 담긴 뜻은 완전한 포기와 완전한 버림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무시받고 외면당하는 수준의 그런 고독함을 경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완전한 포기와 완전한 버림을 받으신 그 고난과 고초를 당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아픈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버림받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동행하셨다, 온전히 동의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고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처절한 고독과 외로움을 십자가에서 경험하셔야만 했습니다. 이곳이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의 크기이며 깊이입니다. 아들이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내 자신이 가진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받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의 크기와 깊이가 이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 서면 십자가 앞에 새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결코 버림받지 않을 은혜, 결코 포기함이 없는 사랑, 아들이 버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버림받지 않게 되었고 아들이 포기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포기가 없고 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약속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입니다. 오늘 38절에 보니까 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악된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었던 벽이 바로 이 휘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성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인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언제든지 어떤 모습이 있는지, 우리가 더러워도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너희의 모습과 상관없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십자가에 그 약속이 새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살고 있고 버림받은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고
부모님께 버림받은 아픔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믿었던 사람에게 속아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탕진한 채 있었던 그런 아픔을 경험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반을 당해보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서 갑자기 세상을 떠난 아픔도 겪어보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아보기도 하고, 이 모든 아픔과 상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 하면서도 그 놀라운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상처와 두려움에서 벗어나셨나요? 내가 조금 실수하고 내가 좀 부족하면 세상은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나를 다 떠날 것 같고, 이런 마음의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과 상처로부터 여러분들은 벗어나셨나요? 우리가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이 상처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가 어디에서 이 모든 두려움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되나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예수님이 통해서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용서와 사랑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되 끝까지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저도 버림받을 두려움으로 살아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을 해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면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더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루는 형들과 함께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을 하는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녹음을 하는데, 녹음된 것을 틀어놓는데 제 목소리가 나올 차례였는데 저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테이프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세트가 고장이 났나 했는데 뒤에 나오는 형들의 목소리는 너무나 정확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인지를 했습니다. 아, 내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친구들이 너 왜 사투리 쓰니? 선생님 왜 우인이는 사투리를 써요? 이런 말을 왜 했는지 그제서야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사람들이 뒤에서 나에 대해서 수군수군하는 것이 두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가 공부를 잘해야 되고, 내가 뛰어나야 되고, 내가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저의 마음을 가득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 가운데서는 교만과 열등감이 오고 가는 일들이 너무나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조금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교만하여 우쭐하고, 나보다 조금 뛰어난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열등감 때문에 밤잠을 못 자면서 그렇게 지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때였습니다. 그렇게 메마르던 지내던 때에 제가 제 실체를 보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 자신을 그래도 믿고, 제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제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았던 이것 하나 붙잡고 살아왔는데, 제 자신의 비참한 실체를 보고 나니까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나를 믿고 살아왔는데 나에 대한 실망이 이어지니까 걷잡을 수 없는 수렁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학업을 내려놓고 교회도 나가지 않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집 밖을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죽고 싶은 생각, 죽이고 싶은 생각으로 제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고 누가 봐도 산송장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제 안에 찾아왔던 실망은 좌절로 바뀌고, 좌절은 절망으로 바뀌고, 절망은
완전한 포기로 바뀌었습니다. 사단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제게 속삭였습니다. 너는 실패자다. 너의 삶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것이 사단의 소리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나는 패배자지. 내 삶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지. 그렇게 저 스스로를 버렸고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11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11개월 동안에 완전한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가끔 다시 일어나고 싶은 생각도 있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 좀처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주저앉았습니다. 그런 죽음 가운데 있을 때 그래도 저를 붙잡아 주었던 것은 부모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멀쩡하게 살아가던 아들이 폐인처럼 생활을 하는데 잔소리하지 않으시고 재촉하지 않으시고 그저 묵묵히 옆에서 기다려주셨습니다. 자고 있을 때면 아버지께서 오셔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는데 훌쩍훌쩍 눈물로 기도하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모른 척 자는 척 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두 분은 일을 나가시고 따뜻한 밥상이 항상 차려져 있습니다. 그 부모님 사랑 때문에 더 악한 생각 품지 않고 그래도 그렇게라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애써 모른 척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부모님으로부터 전해진 그 사랑과 기다림으로 저의 굳어있는 마음, 얼어있는 마음을 조금씩 조금씩 녹여내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회복을 주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것이 단순히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우셨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는지, 예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저를 붙들고 계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를 포기하고 저 스스로를 버렸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시간에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맨 뒷줄에 앉아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보니 모든 것이 너무나 분명해졌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 너무나 분명해진 것입니다. 좀처럼 그 답을 알 수가 없었는데 십자가 앞이 내 무너진 삶을 다시 시작하는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펑펑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랐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울었고 이렇게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귀한 자리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11개월 동안에 이렇게 사탄의 꾀임에 속아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렇게 긴 시간이 걸렸는지 억울해서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피값으로 샀어. 그러니까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가 어떤 모습이어도 좋아. 다 찢어지고 다 벗겨지고 이런 모습일지언정 내게만 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품어줄 거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혹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절망과 아픔 가운데 다 포기하고 다 저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여러분들 십자가로 돌아오십시오.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순간 우리에게 복잡해져 있는 모든 문제가, 엉켜있는 모든 실타래가 한순간에 풀어지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은 실패한 분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말씀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니 그 내용을 알 수 있는데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큰 소리를 내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 목사님의 설교를 인용해 주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서 설교하시는데 이 큰 소리를 지르다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같은 단어가 여러 번 쓰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큰 소리를 지르다라는 단어가 꾸짖다라는 번역된 단어와 같은 단어였다라는 것을 아시게 된 것입니다. 귀신을 꾸짖고 열병을 꾸짖고 바람을 꾸짖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서 사단은 아마 조롱하듯 그렇게 소리쳤을 것입니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예수를 저렇게 죽게 한 내가 이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단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크게 꾸짖듯 소리치시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단아,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이루었다. 마귀의 조롱과 마귀의 외침이 다 덮일 정도로 큰 소리를 지르시면서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은혜를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매일 순간의 삶 가운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은혜와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종처럼 살지 않아도 됩니다. 십자가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었고 십자가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마귀의 참소와 마귀의 조롱 앞에서 당당히 맞서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종처럼 부리려고 합니다. 1863년 아브라함 링컨이 흑인들을 해방하는 법안을 만들고 나서 그 뒤에 1863년에 그가 피살이 되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흑인들을 위해서 다 내어드렸으니 흑인들에게는 아브라함 링컨은 너무나 고마운 사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죽은 뒤 몇 년이 지난 후에 한 역사학자가 남부에 있는 알리바마에 찾아가서 한 농부를 만나서 이렇게 물었다라고 합니다. 당신은 아브라함 링컨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 흑인 농부가 아주 깜짝 놀랄 만한 답을 했습니다. 네, 저는 링컨에 관한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링컨이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링컨이 우리에게 준 해방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농장 주인들이 흑인들의 이 무식함을 이용해서 법안이 이미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처럼 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의 삶이 마치 이와 같을 때가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모든 죄의 권세에서,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그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어. 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고백은 하는데 정작 내 삶에 찾아오는 절망과 두려움의 문제 때문에 끙끙거리고 살갈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할 수 없다, 내 환경과 상황을 원망하고 내 능력 없음을 비탄해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십자가의 능력과 승리를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저는 사역자로 부름받은 이후에도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많은 눌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 이상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역을 능력 있게 행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히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히 사역하시는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바라보면서 항상 제 마음에는 큰 눌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주일 예배 설교를 처음 하게 된 주간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에 긴장감이 생겨서 그 주간에 다른 모든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생긴 병원 신방 일정을 목요일에 감당해야 했습니다. 목요일 설교 3일을 앞둔 이 목요일에 그 병원을 찾아가 보니까 5살 된 아이, 4살 된 아이 한 명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생긴 아이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태어난 지 5개월째 희귀병이 그 아이에게 발견이 되었고 이 병을 치료하던 중에 뇌가 정지되어 뇌 손상을 입었다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4살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목도 하나 가누지 못하고 눈빛도 엄마와 맞추지도 못하는 그런 너무나 아픈 아이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그 성도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신방을 마치고 교회로 돌아왔는데 저에게 더 큰 눌림이 찾아왔습니다. 나 이 부족한 설교로 과연 이런 저열망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과연 이 죽어있는 심령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제 안에 너무나 자신 없고 의심이 되었습니다. 이런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통해서 제가 잘못된 것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설교자가 어떤 그릇인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 보배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을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모습이 어떠한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었고 십자가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보배이신 예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내가 어떠한 모습이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 순간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 설교의 어떠함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설교자인 나는 다만 성도들을 십자가 앞으로, 십자가의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저의 본분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저에게 사역의 눌림이 있고 마음이 답답함이 찾아올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이 나 함께 계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이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입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갈 때마다 주님이 하나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금 세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계속된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을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주 안에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매일 사단은 우리를 참수하고 넘어뜨리려고 공격하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힘을, 그 능력과 승리를 이미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능력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것이 우리가 승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짐이 계속 찾아올 때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실 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은 자임을 믿음으로 붙잡고 선포할 때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과 은혜가 내게 누려져서 어떤 문제와 상황도 당당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주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승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승리를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죽었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두려움이 밀려오고 불안과 염려가 찾아오고 절망과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나는 못한다라는 패배감이 밀려올 때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두려워하는 나는 죽었습니다. 낙심하는 나는 죽었습니다. 포기하는 나는 죽었습니다. 이 죽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죽음의 권세가 끊어지고 생명과 승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과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으신가요? 십자가를 붙드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금요일은 영어로 Good Friday, Great Friday라고 Great Friday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날, 그래서 나도 죽은 이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죄의 모든 권세가 끊어지고 십자가의 승리가 내게 허락된 이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날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날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대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알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마음을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은혜는 우리 죄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죄를 이길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든 죄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죄의 무기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마다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정결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죄의 무게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감당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뿐 아니라 우리의 죄의 참혹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무거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 앞에서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십자가에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죄로부터 승리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앞에 그런 정결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 밖에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은혜 밖에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분명하게 붙잡혀지는 은혜가 누려질 수 있도록 우리 죄의 모든 고객이 분명하여 지게 하여 주시고 죄를 이기는 권세가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죄의 권세가 끊어지게 하소서. 더 이상 죄의 권세 안에 눌려서 하나님 불쌍하게 애처롭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당히 믿음으로 나아가 선포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주님 감사로 찬양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에게 두려움과 절망과 고통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나아가야 될 곳은 바로 십자가 앞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면, 십자가의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용서받은 은혜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물이 다 끄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회복케 하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삶이 승리와 능력의 삶인 것을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할 때마다 이 진리의 고백이 나를 살리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만 모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주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분명하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절망과 아픔과 고통이 밀려올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다시 일어나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용서, 예수님의 그 영원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실 때 하나님 그 은혜와 감격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는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는 승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진리를 붙잡고 내 안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새롭게 부어졌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이 놀라운 진리의 고백이 나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찬양합니다. 그 승리와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 주님, 십자가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의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능력과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승리와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 깊은 수렁 가운데 있는 이들을 일으켜주시고 십자가 앞에 그 생명의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할 때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 진리의 고백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신령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잠들어 있는 영이 소생케 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 세상을 향해서 악한 마귀를 향해서 내가 이기었노라,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였노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민족을 살리실 분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의 악함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주님을 진노케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죄의 악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회개함으로 정결함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믿는 우리가 그 앞에 우리가 먼저 나아가
우리 모든 허물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회개함으로 정결함으로 이 민족을 새롭게 하는데 놀라운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근심과 눈물 가운데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어나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의 문제로 경제의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 관계의 문제로 해서 찢겨지고 아픈 마음으로 나온 성도들 심령 심령마다 주님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주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가정 세족식 혹은 개인 기도회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조명을 은은하게 조정해 주시고 준비하신 초를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2분 정도 세족식 혹은 개인 기도를 위한 자리 준비를 하시겠습니다. 가정 세족식 준비가 잘 되셨습니까? 만약에 향초나 그런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또는 뭐 조명을 은은하게 할 수가 없었다면 그대로도 좋습니다. 만약 혼자서만 계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특별한 세족식을 가지실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는 성금요일에 세족식과 함께 성찬식을 했었습니다. 교인이 많아지면서 교회에서 세족식을 하기가 참 어려워져서 교회에서는 성찬식만 성금요일에 했습니다. 그 점이 늘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참 놀랍게도 가정에서는 성찬식은 하기는 어렵지만 세족식을 할 수 있는 참 좋은 환경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정 특별한 우리 가정 세족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족식도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베푸셨던 참 놀라운 은혜로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향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특별한 예식입니다. 여러분 세족식을 하실 때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의 발을 씻어준다는 생각이기보다는 발을 씻어주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의 발을 씻으신다는 것을 꼭 마음에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가족의 발을 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발을 씻음을 받으실 때는 가족이 내 발을 씻는다는 생각보다는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내 발을 씻으신다, 가족을 통하여 내 발을 씻으신다 하는 사실을 정말 믿음으로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세족식을 할 때 만약에 자녀들이 아주 어린 경우에는 그러면 부부가 서로 세족식을 하시고 서로 교대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부가 세족식을 거행하는 식으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기가 어린 나이인 경우에는요. 그러나 아이들이 적어도 어느 정도쯤은 세족식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경우,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도 할 수 있는 아이도 있겠죠. 초등학생이면 당연히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가족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면 그분부터 그 다음 나이가 많은 가족에게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을 하시고 그렇게 차례로 더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세족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는 가장 나이가 어린 가족이 가장 나이가 많은 첫 번째 세족식을 했던 분의 발을 씻어주는 식으로 세족식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족식을 하실 때 먼저 발을 씻어주는 사람의 발을 대야에 그 발을 담그고 물에 담그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서 다 씻으시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이 일어나기를,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됨의 놀라운 은혜를 그가 누리게 되기를, 그리고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살게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물에 담궜던 발을 수건에 잘 닦아서 그리고 일어나서 그 가족과 뜨거운 포옹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랑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을 사랑의 인사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발을 씻은 사람이 그 다음 사람에게 발을 씻어주는 식으로 세족식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족식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온 가족이 다 함께 손을 잡고 그리고 가족을 대표하여 한 분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세족식을 다 마치게 됩니다. 세족식의 시작은 제가 기도함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세족식이 다 마쳐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세족식 하던 과정에 대해서 어느 한 분이 도중에 인증샷을 찍으실 수 있으면 찍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만한 여건이 아니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가족들이 다 함께 사진을 찍으셔도 되겠습니다. 가정세족식, 오늘 성금요일 집회에 참여하고 말씀에서 은혜를 받은 것과 가정세족식을 했던 은혜의 간증을 여러분이 교회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찍은 것을 또한 인증샷으로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홀로 계실 수밖에 없는 사정 때문에 혼자서 오늘 이 가정 세족식에 참여하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미리 알려드린 대로 그런 분들끼리 오늘 함께 계시면 서로가 똑같이 연장자 순으로 세족식을 거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한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정 세족식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도 안 되어서 정말 혼자 지금 이 시간에 계신 분들도 절대로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세족식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발을 씻어주시는 시간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육신의 발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씻어주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임하여 계신 것이 발을 씻어주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계신 분들은 바로 기도 시간으로 들어가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기도 시간에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그냥 누리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감사하고 그 주님을 노래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안에 그냥 편안하게 쉬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리고 함께 가자, 우리 함께 가자 하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그냥 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안에 생명의 회복을 주시는 시간임을 꼭 믿으시면 됩니다. 그것이 혼자서 주님과 함께 누리는 놀라운 세족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혼자 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는 더 놀라우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가정세족식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가족들 모두 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금요일 참으로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하여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실상을 보고 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또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붙잡습니다. 이제 이 은혜를 우리 가족들이 다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가족들 오늘 다 세족식을 합니다. 발을 씻으실 때 주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주님이 가지시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쏟아 부어주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의 발을 씻고 주님이 그를 씻으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생명의 충만함을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발을 씻음 받을 때에 정말 주님이 발을 씻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모든 허물과 죄악이 다 씻음을 받고 깨끗하게 받는 함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위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소서. 죄에서 승리를 누리며 살게 우리를 회복시켜 일으켜 주옵소서. 가족들 안에 막힌 것이 다 풀어지고 서로 마음의 서운함이 다 씻어지고 진심으로 함께 있음이 감사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구원받은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온 가족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온 가족이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혹시 가정세족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를 위하여 동일하게 은혜를 주소서. 그들도 다 구원의 자녀들 되게 해주소서. 천국 가족이 되게 하소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게도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주소서.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가정에 근심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는 가정들에게 회복을 주소서. 오늘 가정세족식을 통하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게 하시고 보혈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가정 안에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고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부터 가정 세족식을 진행하시겠습니다. 앞으로 40분간
세족식 배경음악이 송출됩니다. 가정 세족식을 진행하시고 마무리 기도로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세족식을 진행하시는 가정과 모든 곳에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아울러 개인 기도회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40분 정도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신 후 주기도문 영상과 함께 기도회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